천방지축, 수세미 머리. 지금까지 알았던 단어는 잊어줘.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이 느낌적인 느낌은? 내가 진짜 왜 이러는지 누가 좀 알려줘요! 요즘 들어 그 아이가 신경이 쓰인다. 자꾸만 생각이 나고, 자꾸만 보고 싶고, 자꾸만 만지고 싶다. 10시 방향 목표물 발견! 행동계기! 쭈뼛 거리는 거 딱 질색임! 어우 만져 만져 막 만져! 이런 노래도 있잖아? 손이 가요 손이 가! 오 야오! 정말 손이 간다! 자꾸만 손이 가는 건 이 새우 과자망 여드름이지. 여드름? 아까보다 더 커졌어. 아, 애들이 번개라고 놀리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달덩이라고 할 것 같은데? 뭐? 내 얼굴이 달덩이만 하다고? 아니 달표면처럼 울룩불룩하다고. 어쩐지 다나 얼굴만 보면 자꾸 소원이 빌고 싶더라. 더 이상은 못 참아. 다 짜버릴 거야. 그래 짜, 짜. 다 함께 짜, 짜, 짜. 와. 이런 슈퍼 울트라 비단결 꿀 피부가 그냥 되는 줄 알아? 그럼. 먼저 반갑지 않은 여드름의 정체부터 파헤쳐볼까? 여드름이 나는 건 바로 차곡차곡 쌓인 피지 때문이야. 피지? 피지선에서 만들어내는 기름 말이야. 피지는 피부의 얇은 막을 만들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줘. 근데 문제는 피지가 너무 많을 때 생기지. 잔뜩 쌓인 피지는 여드름균에겐 환상의 파라다이스거든. 여드름균? 이렇게 여드름균이 팍팍 늘어나면 피지가 나오는 입구가 막혀. 오, 피지선이 풍선처럼 빵빵한데? 맞아. 피지선이 부풀어오르고 고름으로 가득 차게 되지. 바로 이런 상태가 여드름이야. 근데 왜 사춘기 때 여드름이 더 많이 나는 거야? 사춘기 때 여드름이 더 많이 나는 건 안드로겐이라는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야. 안드로겐? 안드로겐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의 양이 많아지게 되거든. 아, 그럼 이 여드름을 어떻게 하지? 여드름은 피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쌓여있는 피지를 까버리면 되겠네 뭐. 어허, 이봐 이봐 우리 사이에 이러기야. 자자자자 진정해. 릴렉스. 잘 봐. 세균이 잔뜩 묻어있는 손으로 여드름을 짰다가는 세균이 모낭 속으로 들어가서 여드름은 더 심해지지. 또 여드름을 짜면서 주변 피부가 함께 떨어져 나가 흉터로 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능하면 손대지 말고 여드름이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안전해. 여드름은 여드름균이 일으킨 피부병이니까. 아, 피부과에서 치료도 받았으니까 이제 굿바이 여드름이다.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사춘기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드름이 반복된다고. 게다가 다나 손에서 여드름 유발 물체 발견. 혹시 이 과자? 한 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여드름 환자 약 800명과
일반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드름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과자, 라면, 빵, 치킨, 콜라 등을 많이 먹는 것으로 밝혀졌어.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잖아. 과자, 빵,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 50%, 치킨,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은 최대 119% 여드름을 악화시킨대. 또 불규칙한 식사 습관도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 결국 인스턴트는 먹지 말고 새끼 꼬박꼬박 먹으라는 얘기네. 또 세수를 자주 하라고 하겠지? 아닌데, 세수를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져. 각질이 많아지면 피지가 나오는 입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드름이 심해진다고. 비누 세수는 아침, 저녁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해. 또 땀을 흘린 후에도 세수를 하는 게 좋아. Listen up. It's 여드름 song. Come on. 사춘기의 불청객 여드름 피지선 자극하는 그 이름 성호르몬 안 들어오긴 때문 피지 여드름균 자꾸 늘어나 여드름균이 일으킨 피부병 여드름 함부로 손댔다가 흉터만 남어 약은 약사에게 여드름은 피부가 MC 출기 따라하면 여드름은 굿바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자꾸만 보고 싶고 자꾸만 만지고 싶다. 다나,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도 됐잖아. 아이쿠, 나... 아이쿠, 나 또 여드름 났어. 왜 그런지 알지? 사춘기라 그래.